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경제론 들어가셔가지고 62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네? 지난번에 수혜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 62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 밑에 수혜량과 수요 곡선 그래가지고요. 수요량 종속 변수, 그 다음에 수요 결정 요인, 독립 변수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여기 관계가 수요 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수요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를 이거를 함수로 우리가 이제 표현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는 거기에 보면 기억에 당의 재화의 가격, 니은의 소득, 디귿의 관련재의 가격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옆에 가면은 인구, 그 다음에 수요재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기호 뭐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도 이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진장에 많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번에인 것처럼 해당 재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 시장 그러면 아파트를 지칭했고 주택 시장 그러면 뭐를 주택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을 거고요.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또 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화라고 해서 빌라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해도 얘가 변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이라는 거는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요 수혜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수혜량에다가는 가로 열고 무슨 변수라고 해놨어요. 종속 변수라고 해놨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수요 결정 요인에다가는 가로 열고 독립 변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알려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변수를 다 이 그래프 안에다가 담을 수가 없잖아요. 변수는 몇 개만 쓸 수 있으니까 두 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할 때 여기 있는 다른 애들이 있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격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종축을 가격으로 쓰기로 약속을 정하고요. 여기는 뭐를 쓰기로? 양을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린다고 가정할 때 오로지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요 수혜량이 변하는 걸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요 수혜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뭐가 되냐면 해당 재화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수혜량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미 수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수혜량이라는 게 지금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혜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이 얼마냐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가격이 1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20이니까 110에서 20을 빼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가 90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2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20이 되잖아요. 얘가 20이니까. 그러면 40이니까 110에서 40을 빼게 되면 수혜량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7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90이 되는 것은 가격이 10이었기 때문에, 70이 되는 것은 가격이 얼마였기 때문에, 20이었기 때문에 결국 가격에 의해서 뭐가? 수혜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균형에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시장 이 균형량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 가격을 먼저 도출을 해야 돼요. 가격을.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른 요인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하고 수혜량 사이의 관계 있죠.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가격이 10에서 만약에 20으로 오르면 수혜량은 90에서 얼마로? 70으로. 근데 20에서 10으로 떨어지게 되면 70에서 얼마로? 90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혜량은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수요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은 65페이지 있죠. 65페이지. 65페이지 가면 상단에 수요 법칙이라고 있죠. 그죠? 수요 법칙에 보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혜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가격과 수혜량의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반비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수요 법칙이 있죠. 예,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난 게 그게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63페이지에 하단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수요 곡선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결정 요인과 수혜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수요 함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서 수요 곡선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변수를 두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수혜량을 선택을 하고요. 수혜량이 영향을 미치는 여러 중요 중에서 당해 재화의 가격을 또 하나의 변수로 선택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요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가격이 10일 때는 얘가 90이었고요, 얘가 20일 때는 얘가 70이었다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왔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이렇게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점은 두 가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 존재하죠. 요 사이에도 가격의 변화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점들을 쭉 연결하는 게 무슨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요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기울기를 가져요? 예,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하고 무슨 관계? 수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수요곡선의 기울기 부분에 대해서는 심화 정도 가게 되면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심화를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제목이 심한데
뭐 조금은 더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64페이지 하단에 가면 디귿에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나저나 김총각은 왜 늦게 오는 거야? 어? 아니 나이도 젊은 친구가 뭐 아침에 못 일어날 일이 뭐가 있다고? 어? 아니 이쪽을 봐 이쪽을. 어? 아니 여기 지금 어? 아 연세수 일찍 나왔는데 맨날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소음이라 이게 내고 앉고 말이야 이거. 참, 요즘 뭐 여친 생겼어? 어? 아니 뭐 여친도 없는 사람이 뭘뭐 하는 거야? 밤에 게임해? 어? 공부하다가 늦게 자. 야, 공부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저기 학원에 늦게 온다 말이 되냐고 그게. 어? 참 뭐라 참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으로 오시죠? 자리 안 불편하세요? 이거? 아, 그쪽이 편하세요? 예, 네, 그러세요. 참. 그러니까 64페이지에 개별 수요곡선 하고요. 시장 수요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아, 거기 보면은 개별 수요곡선이 있고 시장 수요곡선인데,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해서 구한 시장 전체의 수요를 나타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건데, 개별 수요 곡선이 있고요. 자, 이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부여해 가지고요. 시장에 개별 소비자가 둘만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 둘만 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임의의 가격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특정한 상품이겠죠. 근데 특정한 상품에 대한 이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개별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양은 이 상품을 소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얻는 효용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가격에 사과를 하나라도 더 많이 살수 있고요. 사과 대신에 감이나 다른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먹을 정도만 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1,000원일 때 A는 3개를 소비를 해요. 그럼 요거는 개별 수요 A에 대한 개별 수요 곡선을 나타낸 거고요. 같은 1,000원일 때 B는 5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 수요 B에 대한 개별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이 양을 다 더했다는 얘기예요. 수평이니까. 그러면 3개에다 5개에다 하면 몇 개겠어요?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게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개별 수요를 합한 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그 시험상에서 뭐 이렇게 줄수 있죠. 아, 개별 수요곡선이 이제 있을 때요. 이거는 A에 대한 이제 개별 수요곡선을 나타내고요. 얘가 만약에 가령 예 들어서 500-2p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개별 수요 함수가 가령 예 들어서 200-3p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시장 전체의 수요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양이 앞으로 나와 있죠. 예, 그럴 때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뭐를 더한 거란 얘기예요? 양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네는 두 개를 더해서, 그죠? 700-5p 이렇게 하면 돼요. 나올 때. 그래서 수량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계산하라고 할 때는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가격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있죠. 예, 이게 만약에 100-4퀴드라고 가정할 때, 그죠? 이 시장에 이제 개별 소자들은 다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갖게 되고요. 이때 요게 몇 배로 늘어나면, 두 배로 증가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알려줬었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 구하라 그러면, 응? 아니 우리가 지금 얼굴 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이게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려면 양을 기준으로 구해줘야 돼요. 그 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4QD죠.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4QD가 100-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P는 이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혜량은 양쪽을 4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4로 나누면은 25-4/1P가 되죠. 얘가 몇 배가 됐다는 거예요? 두 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0-2/1P가 되겠죠. 양쪽을 2로 곱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가격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좌변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2/1P가 50-Q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P가 되려고 그러면 양쪽을 또 2를 곱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100 마이너스 얼마. 네, 새로운 시장 수함수는 QM으로 줘요.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새로운 시장 수함수를 구할 때.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도출하면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가 4QD인데 몇 배로 늘었으면 그럼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4를 2로 나누면 2 나오잖아요. 2.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 없단 얘기예요. 그냥 P라고 나와갖고 몇 배로 늘었다 그러면 두 배. 그럼 2로 나누면 되고 네 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4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19회 때 한번 나온 거예요. 19회니까 한 10년 전 얘기죠. 네. 그 이후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외부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들이 이거를 문제로 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요? 나누기.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까지. 양이 나오면 뭐 하면 되고 더 하면 되고. 그렇죠? 가격이 나왔을 때 두 배로 늘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배로 늘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옆 페이지에 65페이지 가시게 되면 중간에 양쪽에 보면 양가로 3번에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를 수혜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자, 그러면 이게 그 부동산 학개론에서 경제편에서 물어볼 때 가장 기초 개념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예요. 수혜량의 변화하고 뭐 수혜의 변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혜량의 변화예요. 이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요. 해당 재화에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이 가격의 변화에서만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수혜량의 변화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가격이 변할 때요. 소득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런 애들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고 오로지 뭐만 변한다는 가정이에요. 가격만. 그죠? 예. 그러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표현할 때는요. 여기 상하하고 여기 점을 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 둘 다 다 쓸 수 있는데 이 점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10년 사이에 딱 한 번 쓴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인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에요. 평방미터당. 이럴 때 소비자들이 전체를 소비하고 있어요. 전체를.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만약에 1,500만 원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아까 수요 법칙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얘가 500채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분양가가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변했죠. 그렇죠? 근데 얘가 변한 거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렇죠? 그럼 얘가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림으로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천만 원일 때 여기 천채 소비했어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분양가가 1,500으로 뛰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변한 거는 뭐가 변해서? 그러면은 여기 있던 원래의 균형점에서 여기 있는 A점이나 여기 있는 무슨 점으로? B점으로. 그죠?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으로? 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변화가 된 거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한다?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무슨 변화가 있냐면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 있죠?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외 요인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 외 요인은 뭐 소득도 있을 수 있고 기호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얘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이동으로. 그러면 이제 얘에서 이런 거죠. 아파트에 대한 이제 분양가가 똑같이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이고 천채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얘가 소비하는 양이 1,500채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500채로 이렇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할 때 지금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죠.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불변인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가격 외에 소득이 증가했거나 소득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해서.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지만 소득이 늘어서 소비하는 양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향을 준게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그림상에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얘가 천만 원이고 원래 천채였을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들기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변화는 이 선에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죠. 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린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이동한 형상이 돼요. 곡선이 이동한 현상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변한 거를 무슨 변화를 한다? 그걸 수요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지문이 주어져 있어요. 뭐가 잘못됐겠어요? 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해야 안 변해요? 응?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해야 안 변해요? 여기 보면 얘 지금 수요량이 변했죠?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 수혜량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동해도 수혜량은 변한다고요. 변하는데 이걸 변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틀리다고, 요인이.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 선에서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가격이 아니니까 뭐를 이동시켜서, 곡선을 좌우로 이동시켜서 그 변화를 표시한다는 거,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도 수요량은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를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무슨 변화? 그걸 수요의 변화란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라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라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있죠. 네, 그거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인이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변한 게 아니다. 가격이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고, 수요 곡선이 이런 쪽으로 좌측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그냥 우측 또는 좌측 이동이라고 얘기했다가 작년 여러분 시험에 방향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또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면을 나눠봤을 때 여기가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에요. 근데 얘가 위에고 얘가 아래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그죠? 근데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얘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상향 또는 우상방으로 이동한 것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런 쪽으로 좌측으로 간 거예요. 좌측으로 갔는데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얘가 좌하향 또는 좌하방으로 이동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표현할 때. 그러니까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뭐라고 준 거냐면 실질소득의 증가로 증가를 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준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 우측으로 가는데 우상향으로 가겠죠. 좌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방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그러면 똑같은 거죠. 만약에 똑같이 우측이고 좌측이고요, 우상 또는 우하를 이렇게 명시했을 때 이번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급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역시 공급 곡선도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가는데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하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좌측으로 가면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좌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얘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좌상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시면 정리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우상향으로 이동했죠. 상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냐면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는데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만 늘은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역시 초과 수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방향이 뭐라고 표시했을 때 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가 돼서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했다면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시면 이거는 왜 또 표시를 해드리냐면 실전에서 다시 이 표현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지금까지 치르면서 이게 작년 시험에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 선생들이 저게 또 작년 시험에 나왔다고 이거를 또 인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표시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65페이지에 자, 수요량의 변화하고 지금 수요의 변화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요인이 있었을 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가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뭐 가격에 의해서만 얘가 변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수요를 변화하는 요인은 얘 말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가 변할 수 있냐면 소득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들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같이 묶어서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그 요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아파트의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올바르게 묶인 것 있죠. 예, 네, 이거를 이제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하고 무슨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을 줬을 때, 그렇죠? 여기서 찾는 포인트는 뭐만 찾으면 돼요? 어? 뭐만?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해당 재화가 뭐예요? 어? 해당 재화가 얘잖아요. 얘, 얘. 아파트.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파트 가격 이거. 어?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얘는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얘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럼 얘가 답이에요. 얘가. 그렇겠죠? 그럼 문제가 이거는 출제자가 출제를 한 다음에 찍으라고 준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한 사람은 갖다가 바로 맞추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걱정이란 얘기죠. 이게 지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잠깐 봐 보세요. 주택에 공급 변화 요인이 있죠.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죠. 이게 올바르게 묶인 걸 찾으라고 그러죠. 어?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고 공급 변화 요인이 있잖아요. 그럼 주택의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뭐가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화라고 그랬어요? 해당 재화면 여기서 해당 재화가 뭐예요? 주택. 그럼 여기서는 이거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찾으면 이게 답이라고 이게. 그러면 93페이지를 가보세요. 93페이지를. 자, 93페이지 가면 거기 하단에 문제 2번이 있죠.
이번에 보면 주택 공급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은 주택의 공급량 변화율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 주택 가격. 그냥 가격이 아니라 당해 재화의 해당 재화의 가격이니까 주택 가격. 그러면 이쪽에 공급량 변화 요인 쪽에서는 주택 가격이라고 들어가는 건 1번 지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걔가 답이잖아요, 그냥. 걔가.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놓고 찍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 풀때몇초안 걸린다고요. 바로 푸니까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응? 이런 거를 틀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해줘야 될 텐데 참. 자, 그러면 68페이지 가보세요. 68페이지 가보면 거기 예제 하나 들어가 있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만 찾으면 돼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만 찾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니까 아파트 가격이라고 돼 있는 거는 몇번 지문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걔가. 응?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별이 돼 있을 때 나중에 이거 했는데 또 틀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 나중에 나와서 풀어보라 그럴 거예요. 이 나와서 풀면 이제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쫙 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66페이지 가시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요 변화율에 소득 변화라는 것도 있죠. 기억에. 그다음 그 밑에 가면 니은의 관련재 가격 변화라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수요자의 예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소득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 그죠? 얘들을 우리가 정상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뭐라 그런다? 열등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불변인 애들을 우리가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죠? 김총각, 정상재는 뭐가 정상재라고 그랬어? 정상재. 손처녀, 정상재는 뭘 정상재라고 그랬어? 어? 표정이 왜 김총각만 물어보지? 나는 왜안 물어보지?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어. 어? 정상재는 뭐가 정상재 같아?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이 만약에 이 분필을 그죠? 이 생산하는 공장에서 분필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다가 이 라벨을 붙여서 너는 정상재 이렇게 붙여서 이 만들어내는 재화는 없어요. 에? 이 재화라는 것은 사회 인식의 변화와 소득 등에 따라 정상재로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열등재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재로 취급받던 애들이 열등재로 취급될 수도 있고 열등재로 취급받던 애들이 정상재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구분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걔는 정상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면 뭐예요? 열등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선호출기 삐삐 있죠? 네, 삐삐가 90년대 후반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정상재였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삐삐를 갖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삐삐를 착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걔는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품목에도 빠져 있는 애예요. 그 걔는 지금 무슨 취급받는 거예요? 열등재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모바일 폰 있죠, 핸드폰. 네, 이것도 역시 지금은 정상재 취급을 하나. 조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더라. 만약에 여기다 칩 같은 거 하나 인식해갖고 그걸로 해결이 될수 있다라면 그때는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보면은 롱패딩 인기라는 거죠. 근데 롱패딩이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품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게 유행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즘은 그거 다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색 있죠? 선호하는 색이 검정색이라고 언론이 나온 거예요. 그왜 검정색을 선호하느냐?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좁은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검정색을 입으면 나도 뭐 입는 거예요. 검정색을 입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길 가다가 보면요, 우리나라 롱패딩 보면은 한 10명에 한 8, 9명은 다 검정색이에요. 그죠? 가끔 뭐 하얀색 같은 거 끼어 있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가는 사람을 보면은 아까 봤던 사람이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케팅 하기가 좋은 나라예요. 색조 마케팅.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수입 브랜드 있죠? 이걸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향수 팔고 하는 저희 브랜드 있어요. 쟤네가 우리나라에서 마케팅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여배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배우를 하나 섭외해서 그 여배우 입술에다가 레드를 칠해놓으면은 그 다음날부터는 우리나라 여자들의 모든 입술 색깔이 레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쫙 해서. 아니, 옛날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기 강남에 가면 아보로 시작되는 동네 있죠. 예, 그 앞에 앉아있으면 아까 봤던 여자가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묶는 거서부터 해가지고 백팩 맨 거서부터 해가지고 누군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있으면 다 찢어져가지고 나오니까. 그리고 입술 색깔도 똑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재화? 정상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출제할 때 뭐라고 해주냐면, 자, 다음 중에서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물어볼 때 소득이 증가 이렇게 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네, 그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단 아파트는 정상재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들어가야 단서가 조건이 들어가야지만 이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없으면 아파트가 정상재인지 열등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재화? 정상재라는 거예요. 줄어들면 무슨 재화? 열등재 이렇게 취급하면 되고. 여기 있는 중간재는요, 소금하고 간장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득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된장찌개 끓일 때 우리가 소금을 한 발씩 집어넣고 끓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양이 항상 일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관련재의 가격 변화라고 돼 있죠. 66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그거는 그 안에서도 별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죠. 이 관련 재화를 보면은 대체재라는 애가 있고요. 무슨 재화가 있냐면 보완재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재라는 애는 등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요가 등호가 같다는 얘기는 대체재잖아요. 대체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A 재화를 소비하든 B 재화를 소비하든 우리가 그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 있죠. 네, 만족감의 크기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은 꽝 대신 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화? 대체재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련 재화가 있고 해당 재화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이렇게 등호가 붙는다는 얘기는 대체재란 얘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맥주 가격이 인상이 돼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맥주의 소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인다는 얘기죠. 줄이고 대신에 무슨 소비가? 소주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상승할 때 얘의 소비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일단 효용이 같잖아요. 맥주 마셔도 취하죠. 소주 마셔도 취하죠. 취하면 사람 못 알아보는 건둘다 똑같잖아요. 효용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인상이 되면 얘 소비가 줄고 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있는 애들 우리가 무슨 재화? 대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학개론 시험에서는 소주하고 맥주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빌라 가격이 상승해요. 그죠? 그러면 빌라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감소하겠죠. 그죠? 대신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왜 또 증가하냐면 이런 거예요. 빌라의 가격이 분양가가 천만 원이고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도 얼마였냐면 천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1500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빌라나 아파트나 똑같은 주택이잖아요. 그럼 제공하는 서비스는 같은데 얘가 비싸졌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그대로니까 얘가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두 재화를 소비할 때 효용이 비슷하면 가격이 싼걸 선호해요. 그러면 얘 소비가 줄고 대신에 얘 소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럼 대체재들은요, 한 재화의 가격이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무슨 재화? 대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준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빌라가 대체재일 때 여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 뭐 하면 상승하면 빌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얘하고 둘이 서로 무슨 관계? 대체재인데 얘가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대체재들은 가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다고요.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고요. 상승. 그죠?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외우면. 응? 이거 외워서 들어가면 표현이 다양하게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이해하면요. 얘들은 나오면 100% 맞히는 거예요. 그냥.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죠.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네? 요인에 만약에 대체재의 가격 하락이 있죠. 자, 그러면 아파트의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지금 가격이 뭐한 거예요? 하락했으면 얘는 수요가 줄고 가격도 하락하고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으니까 이거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에 얘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는. 네?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건데 대체재가 가격을 하락하면 얘도 수요도 줄고 가격도 하락해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표현은 여러 개 주는 거예요. 그것만 일단 먼저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대체재들은 여기 관련 재화의 가격이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 무슨 재화? 대체재란 말이에요, 대체재. 자, 그러면 또 관련 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재화가 있어요? 해당 재화가 있을 때 이렇게 플러스의 보호가 들어가는 애들이 보완재라고 해요, 보완재. 무슨 재화? 보완재. 그러니까 두 개의 재화가 결합을 했을 때 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바늘 가격이 상승하면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응?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늘 안 사는 사람이 실은 산다, 안 산다? 안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은 실 가격은 수요가 줄었으니까 얘가 하락하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바늘 가격이 상승할 때 있죠. 이렇게 움직임이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애들을 우리는 무슨 재화란다. 그거를 보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재화? 보완재.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에?
이게 저기 인강으로 이거 공부하는 분들도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죠? 틀림없이 지금쯤이면 인강 틀어놓고 보다가 거의 눈이 한 3분의 1은 감겼을 그런 시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혹시 또 본인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소리만 듣자 그래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내려가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단 얘기죠. 그죠? 꼭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서. 그래서 자, 대체재라는 거는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쪽으로 가면은 무슨 재화? 대체재. 반대로 가면은 보완재, 보완재. 그거를 꼭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67페이지 그 하단에 가면 박스 있죠? 박스에 가면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그죠? 그래서 그 화살표의 방향이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 보면 박스에 대체재 가격 하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당해자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화살표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완재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화살표 방향이.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거.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어서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요.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가격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수요는,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들은 그게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이그 작황이 흉작이에요. 흉작이어가지고 2월 1일부터는 곡물 가격이 너무 뛰어가지고 자장면 한 그릇에 한 15,000원 할 것이라고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모든 가정의 외식은 다 자장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2월 되면 못 먹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소비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한게 중요한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재의 가격 변화에서 대체재 보완재 관계가 반드시 구별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하셨고, 뒤에 68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부동산 수요에 대한 특징이라고 있죠, 문제 밑에.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잠깐 쉬었다 하죠.